드러났다. 방송인이자 가수인 임백천은 대중들이 상당히 친근하게 느끼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이 참 좋고 성격도 좋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역시 좋아서 대중들에게 호감 가는 이미지를 얻고 있지요. 임백천 김연부 부부가 싱글라이프에 출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백천 김연주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MC와 아나운서로 최상의 인기를 누렸던 때였답니다. 임백천 딸 자폐 재산 아들에 대한 루머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백천 프로필 푸근한 느낌과 친근함이 있는 임백천 나이 1958년 5월 30일 생으로 현재 만 61세입니다. 선한 웃음과 특유의 표정으로 실제 나이보다 동안인 느낌이 강한데요. 임백천 학력 국민대학교 건축학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본격적인 연예계 데뷔 전 건축 설계사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1978년 대학 가요제 고영선 임백천 한마음이라는 곡으로 출전하여 상을 받으면서 연예계 첫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MC 활동을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최고의 리즈 시절 당시 임백천 결혼 소식이 전함과 동시에 아내 김한주라는 소식에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백천 부인 김연주. 임백천 부인 김연주는 국내 최고의 여성 MC로 손꼽혔던 방송인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과거 깔끔한 진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 전문 MC로서 교양 프로그램에 주로 진행을 했지요. 임백천 아내 김연주 나이는 1966년 6월 28일 생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8살 차이지요. 김연주 학력은 서울대학교 화학교육학과 출신으로 1989년 MBC 1기 공채 MC로 데뷔를 했습니다. 임백천과 김연주가 처음 만난 것은 1990년 8월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김연주가 데뷔를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인 시절 서로 만나게 되었지요. 첫 만남은 패션쇼를 통해서였습니다. 김연주는 임백천과의 만남에 대해서 세상이 달라져서 요즘은 공개 연애가 되지만 그때는 사귀는 게 알려지면 헤어지든지 결혼을 해야 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는 줄 알았다. 요즘 같았으면 다시 생각해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 연예인이 열애설이 나게 되면 그에 대한 선입견이 상당했기 때문에 열애설이 나면 헤어지거나 결혼을 해야 했지요. 임백천은 김현주의 첫눈에 반해 마음에 들었지만 분명 애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데이트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방송국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임백천의 자상함에 반한 김현주는 역시 호감을 가지고 두 사람은 1993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연주 임백천은 딸 한 명과 아들 한 명을 낳게 됩니다. 임백천은 김연주에 대해서 송혜교보다 더 예쁘다. 진짜 맑은 사람이고 정말 예쁘다. 26년 차인데 집구석 공개도 처음이다. 현명하고 FM대로 사는 사람이다.
후배들에게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조언해준다라며 아내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 2004년 모든 프로그램을 끝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했죠. 김현주에 대한 방송 관계자들의 대수가 계속 되었지만 김현주는 방송활동에 쉽게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백천 김현주 이혼 루머요. 임백천 이혼, 임백천 재혼과 같은 루머가 있는데요. 임백천이 한동안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자 이런 이혼 루머가 불거지기도 했지요. 별거설, 이혼설은 단순한 루머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과거 김현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임백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김현주는 임백천과의 결혼에 대해서 싱글 와이프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현주는 다시 태어나도 남편 임백천과 같이 살겠냐는 물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백천 아들, 임백천 딸에 대해서 지난 2012년에 방송된 SBS 붕어빵에 임백천 아들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임백천과 함께 아들 임소강군이 붕어빵에 출연을 했는데요. 임소강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붕어빵에 출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출연 당시 임백천 아들의 외모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소강은 하얗고 작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로 마치 미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임소강이 임백천 김현주의 길을 물려받았다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백천은 슬하의 딸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백천 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관 검색어에 임백천 자폐, 임백천 딸 자폐 등의 연관 검색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백천 딸이 자폐라는 사실은 어느 기사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백천 과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임백천은 한때 예능 프로그램 MC를 맡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지금의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급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예능감이 넘치고 위트가 있으며 센스 있는 진행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프로그램의 MC를 맡지도 않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임백천 부인 김현주 재산은 명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공동명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설해마을 쪽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아파트식인데 한 층에 한 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약 100평이 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백천 김현주 빌딩의 시세는 약 6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백천 김현주 부부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김현주 씨의 희생이 조금은 필요했던 긴 세월에 있었다.